뭐야? 네 입 때리고 몸 뒤로. 네가 좋아. 넌 미쳤어. 크레이지 러브. It's just so crazy love. I love you so. What I still love you so much. 보조 출연자들이 너무 적더라. 온 마을이 초토화됐는데 고작 열댓 명 가지고 되겠어? 돈 좀 들어도 CG로 깔아야지 뭐. 리허설 준비시킬게. 오케이. 양숙이야, 리허설 준비시켜. 아, 알았어. 아. 형, 형님. 숙은 신경질적으로 식당 문 열고 나와서 거리로 성큼성큼씩 식대로 걸어가며 분노에 차서 궁시렁대. 내가 힘 있을 땐 온갖 아양 다 부리며 국장님 국장님 입안에 혀처럼 놀던 것들이 정의로 손상. 야, 너희들은 안 늙을 줄 아냐? 야, 이 나쁜 놈들아, 너희들도 늙어 자식들아. 세월은 공평한 거야. 나만 나이 먹지 않아 이 자식들아. 소가 단단히만 먹은 모양인데 통전을 안 받아. 우리도 죽게 아니면 까무러치게 해요. 달립시다. 달에 방송 들어가자고. 대본은 하나도 못 썼는데 어떻게 들어가냐고. 어? 나 내년 중수대 라이러비래매. 에이, 왜 그래. 대본 좀 써. 국장님 가셨어요? 몰라. 물 좀 마셔라. 목 다 갈라진다. 물 좀 마셔. 또 내가 몇 번을 말해. 몇 번을. 어? 나 대본 다 써서 완작 들어가는 게 소원이라고. 정 감독 너도 어? 그거 동의했었잖아. 나도 정말 미안하게 생각해요. 근데 방송이란 게 우리 맘대로 되는 게 아니야. 나 못한다고! 엄마! 야! 저거 이소우지? 차 돌려, 예? 저거 우리 피해서 잠수 탈라 그래. 아이 빨리 차 돌려. 네가 뛰어. 어이 얍삽이. 야, 이성우. 78분은 살았대요. 35분은 안 될 것 같대요. 그러길래 왜 노트북 손목 아파서 데스크탑 못 쓰지. 너 가서 말 잘해야 된다. 대본 8개면 오늘 당장 들어가도 돼. 아직 두 달이나 남은데 왜 못 들어가. 앞에 3개 지워졌대잖아요. 야, 지가 쓴 건데 기억나지. 야, 오늘은 확답 받아야 된다. 우리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야? 아유, 낄 때 좀 껴요. 아직 낄 때 아니야? 그날 이 작가님이 잃어버린 원고는 총 2회반 분량이었다. 꼬박 28일을 하루 3시간도 못 자고 아프다는 엄마 병문안도 뒤로 하고
보고 싶은 친구도 못 보고 안 가면 속 좁은 것처럼 보일까봐 반드시 가야만 했던 지나간 애인의 결혼식도 가지 않고 울며 불며 쓴 원고였다. 이 작가님을 보면 난 정말 감독 되길 잘했단 생각이 든다. 무서워. 나는 그냥 옆에서 도와주려고. 너 나 다신 안 보고 싶지? 우리 술 마시러 갈래요? 안 가? 왜? 원고 쓰려고? 그럼 가야겠다. 원고 쓰면 가야지. 아이디어 맡기면 나 불러요. 내가 뭐 도울 일도 없겠지만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달려올게요. 안녕히 계세요. 내가 하늘에 맹세하건대 이번 일 끝나면 너하고 다시 나네. 어떻게 나 위해주는 척하면서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가다가 꼭 끌어내서 다리나 똑 하고 부러져라 이 나쁜 새끼야. 미안해요. 맨땅에 헤딩하는 이 작가님 고충 안다고 말 안 할게요. 밥 안 들어감 과일이라도 먹어. 그리고 다시 태어나면 작가로 태어나지 마. I love you, 이서우. 이게 간식이냐? 사식이지.
문드러지지도 않을 독한 놈들. 나 이놈의 그 방송을 떠나든지 해야지. 사람 개 똥으로 하는 것들. 그만해. 계약서 도장 찍기 전에 너 온갖 알랑방구를 다 끼고 템프로가 저리 가라 하게 그냥 셀셀거리면서. 이것들도 방구석에 콕 처박혀갖고 살아봐야 돼. 내가 무슨 글 쓰는 기계도 아니고 말이야. 이러다 곧 정신병원 가겠다. 내가 좋은 회사 소개시켜줘? 실력도 좋고 이게 미남인데 이것들이 너 마음 약한 걸 알고 아주 이용 헤쳐먹으려고. 어우 쌍! 어우 쌍! 밥그래 줬고 응? 미진씨 정말 이게 전부야? 누구 명령인데 그럼 내가 싹 쓸어온 거예요. 자 그럼 먼저 김민철 거부터 그다음은 박현석 거. 에게 얘네 생긴 거나 사는 거나 왜 이렇게 쪼잔하냐? 아. 그다음 이거 뭐야? 경주 소주 파잖아. 아 가끔 양주도 좀 마시라 그래. 오 이거 뭐야? 이야 역시 손기호다. 아우 얘는 인간성도 바닥이더니 술도 바닥이네. 그치 OCS 놈들 PBC 놈들. 언니 PBC는 왜 손대? 이거 전부 절도 아니야? 책임지겠지 뭐. 욕 한번 처먹으면 그뿐이야. 이까 술 때문에 고사할 거야. 내가 욕 한두 번 처먹어? 매일 인터넷에 신문에 욕 처먹는 게 일인데. 샹 좋다. 여기 나랑 무슨 최작가랑 오작가 것도 있지. 그거 다 꺼내와. 최작가 우리 회사 사람이거든. 여기 윤영 언니 술도 많지. 그거 다 꺼내와. Good idea. 언니도 저기야. 왜 나랑 붙는데다 톱스타도 다 박아놓고 어? 친한 거 아무 소용 없어. 나는 계약하자 말도 안 하고 인생 그렇게 살지 말어. 미진 씨 오늘 여기 문 닫아. 우리 안 나갈 거야. 여러분 지금까지 마신 술은 제가 다 계산합니다. 단 열셀 때까지 나가주세요. 카운트다운으로 갑니다. 하나 달라. 둘 셋 서우야 우리 마시자. 자 아, 어디가? 영화 촬영 뭐로 해가지고? 매춘부에 폐암 걸린 환자라 더 이상 분장도 필요 없고 설정 딱이야. 타? 난 정신 차리게 좀 걸을래. 정신 차려서 뭐 하게? 설마 또 글 쓰게? 술 마셨더니 기운이 좀 난다. 싹 다 붙어. 나 갈게. 자. 야, 깊게 파, 깊게. 어? 동분이, 미려, 허골이, 영웅이 다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시체는 산더미처럼 해놓고 무덤은 주먹만에 갈 수는 없지 않냐? 힘 좀 써라. 아, 그렇게 포크레인 불러서 하지기 뭔 짓이에요? 돈 들지 않냐? 어? 니들 할 일도 없는데 이거랑 파지 뭐하냐? 그리고 나 지금도 제작비 오바로 감사실 가게 생겼거든? 좀 살려주라, 어? 아, 미래야. 야, 저 그냥 여기 확 파묻어버릴까? 형부터 확 파묻어버리기 전에 가만히 좀 있어. 아휴, 확, 진짜.